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본 강의는 정지문 키워드 강의입니다. 우리가 8회 동안 정지문을 강의를 했어요. 이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2회 동안에 압축 강의를 해요. 이 압축 강의를 들은 분들은 나중에요. 최종 30분이면 변호사 시험, 공법, 행정법의 모든 지문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최종 30분 동안 볼 때는요, 도원행정법 연구소에 들어가 보면 이 쟁점명만 모아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거 꼭 다운받아가지고 쟁점명만 있는 것만 한번 보세요. 아니면 쟁점 답안지 책의 뒤에 부분 보면은 쟁점명만 모아놓은 거 있죠? 그걸 보고 하면 됩니다. 그거 보고 한 30분이면 전체 리마인드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해커스에서 모의고사를 이제 보는데, 이 모국 문제도 볼수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정지문 만든 이후에 우리 법전원 모의고사 지문하고 그다음에 7구급에서 나온 지문들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지문들, 최신 판례 지문들 이런 것들만 뽑아서 또 따로 문제를 엮어 놓은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회 동안 전체 한번 리마인드를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먼저 자, 쟁점 볼까요? 비상계엄에 관한 사법심사 가능성인데요.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 요건 구비에 관해서는 사법심사가 안 되지만 국한물론 목적 범죄행위일 때는 가능하다는 거, 이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통령의 긴급경제재정명령. 이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죠.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3번. 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 이거는요, 굉장히 주변 국가하고의 관계 등 고도의 정치적 행위죠.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법자제설을 취해서 의미가 있는 판례였습니다. 다음,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요, 이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대북 송금에 관해서는 통일부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대북 송금,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음, 시행령 수도 건설, 수도 이전에 관해서는 실제로 헌재에서 사법 판단을 내렸죠. 사법심사 가능성 있다. 이때 헌재가 관서법법이라는 용어를 써서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다음 6번은 한미 군사훈련은 이걸 해마다 하는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인정하기 힘들어요.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와 달리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이 있었죠. 이런 군사기지 건설에 관해서는 이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치행정의 원칙이네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법률의 의미는 뭐냐?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에서 만든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지만 그 법률의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이 포함된다. 알아두세요. 다음, 법률 우위 원칙의 적용 범위는 우위는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 작용이 다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 범위에 관해서 견해 다툼이 있고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수를 취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9번. 법률의 유보원칙은요, 위반하면 안 된다. 소극적 성격을 갖고 있죠. 법률 유보원칙은 적극적 법적 근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 성격이 강조가 됩니다. 법률 유보원칙은 적극적 법적 근거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법률 우위원칙은 상위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률 우위원칙은 법이 부존재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법률 우위원칙은요, 그 법에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률이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거고, 법률 유보원칙은 적극적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데 그 근거가 없을 때만 논란이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법률 유보는 근거라고 했어요. 이때 법률은 성문법에 한정한다고 했죠. 간수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법률 우위원칙은 상위 법령이 위반되면 안 되고 이때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관습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유보원칙 알아두세요. 다음, 공법적 단체의 정거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 조례도 포괄위임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칙이 있죠.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임할 때는 이때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이 적용돼요. 이거는 120제에서 또는 해커스에서 시험으로 모의고사에 이 지문이 들어갈 건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서 규칙하고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조례는요, 포괄위임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이용할 때는 포괄 위임 금전책이 적용됩니다. 의회 유보 원칙은 의회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 위임도 가능하지 않아요.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게 바로 법률 전속사항, 재원법정주의나 조세법정주의죠. 다만 예외적으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의회 유보 사항 자체가 아닌 걸로 봐야 돼요. 자, 무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다.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만 두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단 여기서 알아둬야 될건 반드시 법률에 형식만으로 규율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위임 명령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법률에 근거만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했죠. 방송법 36조에 따른 TV 소신료 사건,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국회의 관여가 배제돼서 위헌 판단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위임 명령이 포함된다고 했죠. 이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15번. 중과세 요건인 고급 주택 등을 대통령령 위임한 거 뭐가 고급인데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포괄임금정책 위반이다. 다음 TV 소신료 사건에서 납부 의무자의 범위 이것도 본질적이죠. 그리고 소신료 이 둘은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했죠. 다음 17번입니다. 급부행정 수익적이죠. 그리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할 때 그리고 변동이 수시로 일어날 때 위임의 명확성, 구체성 정도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내용 기억하십니다.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18번. 헌법 규정은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하죠. 그래서 위헌적 상황에 관해서는 모든 국가 권력은 그 기본권 규정, 헌법 규정에 그런 구속을 받습니다. 남북협력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조약에 준하는 그런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에 우수 농산물을 제공했을 때 보조금을 주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건 가태협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봤어요. 위법한 조례는 무효죠. 이런 가태협정 같은 경우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도 많이 나온 질문이네요. 사인이 WTO 협정 위반을 사유로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독자적 위법 사유로 WTO 협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음 22번입니다. 고정 설치에 의한 구유 채무 어업이 관행 어업권의 대상이냐 아니라고 했죠. 관행 어업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처럼 일정한 시설 설치를 통해서 구획이 특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 설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정 설치에 의한 구유 채무 어업은 관행 어업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판례 위반은 상고 이유죠. 대법원 판례 위반은 상고 이유가 된다. 23번 기억하시고. 다음 24번.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일반 처분으로서 많이 나오죠. 결정 고시를 모르는 자에게 과징 부과 처분한 것, 재량 일탈남용으로 봤던 판례를 기억합니다. 특히 모르는 자에게 6개월 영업정지한 것을 재량 일탈남용으로 본 판례가 있어요. 양수인이 위반 사실을 모르고 양수했는데 6개월 사업정지 처분한 거, 이거 재량 일탈남용으로 봤다고 했죠. 25번 기억합니다. 26번, 개정의 정의 다른 자에게 징계 양정 처벌에 차별을 두는 거, 이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 다음 27번. 행정 관행에 따른 자기고소. 이것도 위법한 관행이면 안 되는 거죠. 위법에 관해서는 평등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자기고소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재량 조치의 행정 관행을 매개했을 때는 자기고소 원칙이 적용되는데 평신자 판례를 기억하세요. 평등 원칙과 신뢰보 원칙에 따라서 자기고소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특히 재량 준칙에 적용됩니다. 다음. 재량 준칙의 행정 관행을 매개하면 재량준칙 자체가 관습법적인 그런 대조 법규성을 갖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재량준칙이 행정관행을 매개했을 때 자기고소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때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은 것은 자기고소 원칙 위반으로 위법인 거지 재량준칙 자체가 관습법적 효력을 가져서 성문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지문이니까 알아둡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사정 변경, 공익적 사정이 변경돼서 공익성 필요가 크다면 자기고소 원칙은 적용이 부정될 수 있죠. 항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고소 원칙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않을 것, 행정기본법 12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문화했네요. 답 32번, 이것도 많이 나와요. 입법 예고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사례원 객관식으로 올해 7구급 쪽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신뢰보 다음은 23번의 신뢰보 원칙의 귀책사유 주관적 범위는
수임인은 관계인 모두가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관적 범위가 아닌 객관적 범위에서는 고의 중과실이다.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죠. 다음,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이미 상당히 진행됐으면 사실 철거명령 거의 안 돼요. 이런 경우에도 일부 철거명령이 적법해지기 위해서는 이익형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나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35번. 실무원칙의 규칙 사유는 고의 중과실이라고 했죠. 사실은폐 등 사유 방법으로 신청했을 때, 즉 부정한 이런 신청을 했을 때 또는 공적견해 표명이 위법하다는 걸 고의나 중과실로 몰랐을 때, 고의는 알았을 때 중과실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규칙 사유로 본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36번. 실무원칙의 한계로서 중대한 공익 간의 이익 형량은 항상 필요해요. 이건 실무원칙뿐만이 아닙니다.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다면 항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고 이때 비교교량, 즉 이익형량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 37번. 폐기물 적합통문은 사전결정으로서 그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죠. 폐기물 적합통문은 폐기물 허가에 대한 공적견해 표명이지 국토계획법상 계획변경에 관한 공적견해 표명은 아니다. 많이 나왔네요. 다음 38번. 사무착오로 면허 취소를 해야 되는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했어요. 그 후에 나중에 면허 취소를 다시 하는 것은 착오는 행정청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내보건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다음 39번. 단순한 과세 누락만으로는 비과세하기에 따른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한 과세 누락만으로는 아니다. 다음. 무효인 파면 처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퇴직금도 받고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효확인은 재소기에 적용되지 않은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소제기는 신의칙 위반이라는 판례입니다. 다음 41번. 실내보험칙의 공적견해 표명에 형식적 권한분배, 권한분장이 기준이 아니라고 했죠. 실질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분권자가 아닌 국장이나 과장도 공적견해 표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42번입니다. 자영업자의 결정이 부동록치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공적견해 표명이냐 아니라고 봤어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녹지 결정에 의해서 누리는 환경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것도 뒤에 나오죠. 다음 43번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질문이네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해주겠다는 그런 공적견해 표명을 볼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계획 결정은요, 공적견해 표명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자체는 공적견해 표명은 될 수 있지만, 도시관리 계획 결정 또는 도시관리 시설 결정이 해당 당사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해주겠다는 공적견해 표명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례용 객관식으로도 나왔으니까 알아두세요. 당초 폐기물 처리 시설로 했다가 나중에 공원 시설 등으로 바꿨던 사안이죠. 자, 헌재의 위헌 결정은 실내보호원칙의 대상이냐? 실내보호원칙의 대상인 공적견해 표명을 행정청이 하죠. 이런 헌재가 하는 것은 실내보호원칙의 공적견해 표명이 아닙니다. 아예 기속력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죠. 헌재법 47조 1항에 의해서 위헌결정의 기속력 등이 있어요. 다음, 위임받은 건축사 수임인이죠. 이런 수임인은 귀책사의 주관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죠. 관계인 모두니까. 이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다음 46번. 교통사고 발생 1년 10개월이 지났을 때는 실권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기억하시고요. 이와 달리 3년이 지나면 실권된다. 뭐가? 취소권이. 따라서 3년이 지나서 취소 처분을 했다면 실권의 범위에 따라서 위법해질 수 있다. 1년 10개월은 취소권이 실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3년이 지나면 실권됐기 때문에 취소 처분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 알아둡니다. 이런 실권의 범위 일반 원칙은요. 일반 원칙이죠. 일반이라는 말이 붙은 건 행정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작용뿐만 아니라 권력작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48번. 사정변경이 있을 때는 공익적 사정변경이 있다면 확약 또는 공적견해 표명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이것도 자주 나왔어요. 사정변경이 있으면 확약과 공적견해 표명은 행정청의 별도 조치 없이 실효된다. 따라서 확약에 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거죠. 적법하다, 긍정. 다음 49번입니다.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이건 수익 조치죠.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을 법 개정하면서 일정한 경과 규정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신뢰 위반 아니다. 다음 50번입니다. 불리한 개정법이 종결되지 않은, 이건 부진정 소급 입법 또는 부진정 소급 적용이죠. 법률관계에 조인되는 거, 이건 위법한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결됐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네요. 하도급 위반 행위와 가중금 부과처분, 이때는 위반 행위 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 개정 시 적용 법령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이에요. 다만 위반 행위 이후로 제재 처분을 하기 전에 법이 개정돼서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그때는 유리한 개정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예외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52번이네요. 조세법령 개정 시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의 구법을 적용하는 거, 이건 진정소비법, 즉 위법하죠. 이런 경우에는 종결된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따라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비법이기 때문에 구법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기억하십니다. 종결된 과세요건에서는 종결 당시 구법이 적용된다. 다음, 신청 후 처분 전 법령이 개정됐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사연의 신청이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는 국법에 대한 신뢰 또는 신의 측에 의해서 국법을 적용해야 되는 예외는 존재합니다. 다음 54번. 처분의 위법 판단을 기준 시는 처분 시, 그렇지만 위법 판단을 위한 자료는 사변종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라고 했어요. 이때 위법 판단을 기준 시와 처분 시예요. 처분 후 사정 변경이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는다는 게 위법 판단의 기준 시가 처분 시라는 말은 처분 시까지의 사실관계 법률관계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 법령 개정이나 또는 공익적 사정이 변경된 게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죠. 이건 사례로도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부진정 소급 적용의 적용 제한 원리, 이게 신뢰 보호죠.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와 개정법 적용의 공익을 이익 형량에서 결정한다. 다음, 56번입니다. 개정법에서 유료도로법 시행 이후에 그 이후에 통행하는 차량에 통행료 부과하는 거,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왜? 부진정 소급 적용이 때문입니다. 다음 57번입니다. 위법한 직업훈련 과정 인정 제한 처분이 있었어요. 즉 인정 제한 처분, 행정청의 인정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런데 인정 제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위법한 인정 제한 처분이 나중에 취소 판결로 취소가 됐고, 위법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훈련 비용을 전부 받지 못했던 부분에 관해서 실제 실시한 훈련 비용의 지원을 신청했더니 거부한 거, 이거는 위법하다. 왜? 신의 측에 반하니까. 왜? 네가 인정 제한 처분을 위법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한 훈련 비용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럼 돌려줘야 되는 거죠. 자, 이 판례도 최근 판례,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니까 알아두십니다. 다음은 공법관계, 사법관계입니다. 58번.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했다는 보조금 반환 청구는 이건 공법상 의무죠. 따라서 당사자 소용으로 다툰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59번.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이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자, 왜냐면 이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권 여러 가지 적용되는 법률을 보니까 공법관계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거죠. 다음 60번. 일반 재산은 사경제 주체하고 동일한 자격에서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대법 있죠. 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법관계죠. 일반 재산이 나오면 그냥 사법관계, 민사소송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61번. 국가개혁법에 따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지만 국가개혁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는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알아둬야 되겠죠. 62번. 국가개혁법상 낙찰자 결정 기준, 즉 국가개혁법상 계약과 관련된 내용, 낙찰자 결정, 이 모든 건 다 사법상 계약, 사법행위라고 했어요. 그 규정이 국가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냐? 그렇죠.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사법상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겠네요. 다음 63번. 공공기관 운영법상 담합행위와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종합문제입니다. 공기업은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네요. 1차 처분 이전에 다시 6개월의 자격제한 조치, 2차 처분을 해왔는데 이건 안 된다고 했죠. 자, 왜냐하면 보통은 가장 중요한 걸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합산하다 보면 6개를 넘어버릴 수도 있어요. 볼까요? 국가계약법상 수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이 입찰청과 자격제한 처분을 일단 하고 나서 처분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다시 제한처분을 할 때도 이런 제재처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강경조치 없이 입찰청과 자격제한 처분을 한 다음에 추가 제재가 가능하냐?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한꺼번에 했을 때와 나눠서 했을 때 불균형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63원입니다. 환매권, 이거는 사법관계 민사소송이죠. 자, 사건입니다.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환매권, 사건, 환매금 증감, 사건이니까 민사소송의 대상이냐? 맞습니다. 다음 65번. 공사 임원은 사법관계라고 했죠. 따라서 그 징계 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이건 조합과 조합장,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 이것도 사법관계라고 했죠. 자, 둘 다 같이 알아둬야겠어요. 임원이 나오면 사법관계, 그렇게 기억해도 웬만하면 맞겠네요. 조합이나 이런 공사에서 임원, 임원자가 나오면 사법관계, 임사 기억하세요? 임원, 아, 원사라고 하는 게 좋겠나? 임원, 임원은 사법관계다. 다음, 취소 사유인 변상금 부과 처분은 공정요의에서 일단 유효하겠네요. 취소 처분 전에 부당이득이 되겠느냐? 취소 사유면 부당이득 X, 이걸 기억하세요? 취소 사유면 부당이득 X, 왜? 공정요의에서 유효하니까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효력본인이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안 된다. 알아두세요. 67번. 환급, 가상급, 세법 규정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민법 규정의 특징이냐? 그렇죠. 공법은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민법의 선의 악의는요, 이런 공법 규정이 세법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것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악 불문하고 반환해야 된다. 특칙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과세관청의 국세환급 거부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 법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세금법 51조의 환급 규정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취소 사유, 부당이득, X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취소 사유인 수용 재결의 불가증력 발생 시 재결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이 부당이득이 되겠느냐? 안 된다. 왜요? 취소 사유일 때는 부당이득 안 된다고 했죠. 되려면 취소가 돼야 됩니다. 다음 70번. 지방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냐? 지방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 공권이죠. 공권의 종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 맞습니다. 다음 71번. 토지보상법상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의 청구와 행정소송. 주거 이전비 보상,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손실보상입니다. 보상 청구와 행정소송 관련해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해서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증감에는 85조 1항의 항고 소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토지보상법 85조 2항 유명한 조항이죠. 이건 법정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다음 72번. 사회적 기본권, 이건 헌법 문제네요. 산재보험 수급권은 법률상 권리냐? 법률상 권리로 본 거죠.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추상적 기본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법률상 권리다. 알아두시고요. 73번. 헌법 35조의 환경권은 추상적 기본권이죠. 원고적계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다음 74번.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은 환경상 이익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죠. 밖에 있는 주민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알아둬야겠습니다. 75번 법인. 이것도 올해도 79회 출제가 됐는데 법원의 주주는요,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거든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자꾸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주주의 원고적격. 예외적으로 긍정이 가능한데 언제냐면 주주의 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법인 자체가 다툴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주주의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그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주가 나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걸로 되겠죠. 시험에서. 근거법률이 과당경쟁 방지 취지가 있다면 제3자 소송 중 경업자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거. 자, 얘는 원고적격. 그 중에서도 제3자 소송의 원고적격. 그 중에서도 경업자 소송. 판례는 과당경쟁 방지 취지가 있다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음 77번. 수익지급 처분의 복소 신청에서 불허가로 기결된 자, 경원자 소송 얘기하나요? 경원자 소송은 타인에 대한 인용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도 인정되고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수익도 있다. 다음 78번입니다.
중요하네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공사 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가 됐다. 후발적 사정이에요.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요구했다. 이건 철회겠죠. 이런 조리상 신청권, 철회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느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철회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그 대표적인 예외적 판례입니다. 다음 79번. 재난법규의 무하자 재난행사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느냐. 당연히 사유보호성이 있어야 돼요. 공권은 강행법규상 사유보호성을 요구하죠. 사유보호성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다음 80번입니다. 기간제 임용기간 만료 국립대 조교수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아주 대표적인 판례죠.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이 된다. 다음 81번.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은 이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요. 반사적 이익 침해를 가지고는 원고적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82번. 담배 일반 소매인은 신규 구매 소매인에 대한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또 인정됩니다. 일반 담배 소매인은 자신의 거리 제한 내에서 일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담배 소매인이 신규 일반 담배 소매인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군의 소매인에게는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사령 객관식으로 올해 7구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행정개입 청구권 문제입니다. 가분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공정을 적법하게 설치 운영하는데 대기환경 보조법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네요. 인근 주민의 의리, 막대한 건강 환경 피해를 입고 시장의 X에게 행정적 발동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대요. 부작위가 되겠네요. 자, 기업법부터 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사회보호성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환경연해평가법 세 가지는 개인의 환경상 이익 보호 취지가 있다. 다음, 니은. 공권을 넓게 보면 행정기입 청구권 인정되겠죠. 디귿번.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거 이건 부작위인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죠. 니은번. 행정심판법에는 부작위 확인 심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의무행 심판이 존재하죠. 미음범. 의무행 소송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읍범.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돼요. 그리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다음 84번.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툴 원고적격을 부정한 사안이죠. 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수녀원 사건에서 수녀원의 환경상 이익 침해를 부정했죠. 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은 여기 있네요. 85번. 수녀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상 이익이 뭐가 아니에요? 향유 주식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적격 부정됐다. 이것도 주관식 사례에서도 여러 번 나온 거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86번. 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청이 입증 책임을 져요. 무효는 원고가 입증 책임. 재량 일탈 남용은 이것도 원고가 입증 책임.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87번. 수익적 처분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취소 필요성의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수익적 처분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공익상 필요에 관해서는 행정청이 입증 책임을 져야 돼요. 다음 88번. 중대 명백한 하자, 즉 무효 사유는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89번. 형사법원이 성결 문제로서 조치명령의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있죠. 효력 부인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90번. 과세처분이 무효사유라면 체납처분도 무효다. 무효면 무조건 하자했으면 된다고 했죠. 91번. 취소 판결이 있어야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례가. 왜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성결 문제로서 처분의 위법성 확인은 민사법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2번. 불가정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직권 취소 처리 신청권을 인정되느냐. 그런 신청권 자체를 부정하죠. 불가정이 발생했을 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93번. 취소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됐을 때 취소가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했죠. 당해 절차, 1심, 2심, 당해 절차에서 취소만 되면 부당이득도 인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소 확정돼야 부당이득이 인용되느냐? 아닙니다.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어요. 다음 94번. 무면허운전죄 형사소송 계속 중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표에 의해서 복종 의무가 없어지죠. 따라서 무죄입니다. 취소 판결의 소급표가 문제가 되는 거죠. 95번. 연량미달죄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 사유라고 했고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형사법원이 취소 사유인 연량미달죄 미성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죄 무죄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다음 96번. 취소 사유인 과세처분의 납부 시 조세 과원화급 환급 청구
조세 관할권 한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 취소사일 때는 부당이득 안 된다고 했죠. 96번은 공식으로 마칩니다. 97번 민사법원이 성결 문제로서 처분의 무효 확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 98번 처분의 불가정이 발생했을 때 불가정력은 처분의 상대방에 미치는 효력이기 때문에 행정처가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99번 처분의 불복기간 격으로 그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행정쟁송 후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100번 행정소송 계속 중 쟁송 계속 중에도 행정청은 얼마든지 직권 취소 또는 절차 보완을 통해서 새로운 처분 가능합니다.